누바토의 황제 우리 조강현 선생 모시고 깁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강현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누바토의 황제요. 네, 훌치기의 황제죠. 네. 훌치기라 그러기엔 좀 너무 날라서 이름이 누바토로 바꿨습니다. 네. 지금 훌치는 거 진짜 잘하죠. 휙휙휙 뭐 이런 거. 네. 그런 복잡한 그런 테크닉이 그렇게 순간순간 생각이 나나요, 그게? 어우, 막. 그러니까 광현 씨의 또 뭔가 시그네처적인 그런 어떤 연주 그 느낌을 보면은 그 있죠. 코드 비브라토. 예. 네.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끔찍하게 떨죠, 이렇게. 네. 신기해져요. 예. 그렇습니다. 왼손 코라스죠. 아, 코라스예요. 예.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떠는 클래식 비브라토부터 해갖고. 그렇습니다. 루바토의 황제, 훌치기의 황제, 코드 비브라토의 황제. 네. 네. 광현 씨와 함께 재즈 기타 리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ES-335 트레디셔널 모델을 할 건데요. 뭐 ES-335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 58년도에 출시됐었고요. 58년도가 이제 테드 메카티 삼형제 네. 출시된 때랑 같은 해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깁슨이 뭔가 한참 솔리드 기타랑 할로우 기타랑 동시에 이제 막 빌드업을 하고 있었던 그 시즌이었었는데 그때 335가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이었죠. 그때 당시로서는. 왜냐면 그때 막 엄청 그 175라든가 막 예전에 뭐 L5라든가 뭐 슈퍼 400C라든가 뭐 네. 이런 되게 풀할로우에 엄청 큰 그리고 위엔 이렇게 막혀 있고 밑에만 이렇게 커더웨이 처진 네. 그런 모델들이 좀 위주로 그 할로우 모델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센터 블럭 넣으면서 솔리드와 할로우의 장점을 약간 버무린 느낌이었던 예, 거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깁슨표 세미 할로우 예. 뭔가 피드백을 그때 당시 기술적으로 엄청 이제 케어하기가 어려웠던 피드백을 물리적으로 줄여버리고 그리고 아치탑이랑 F홀 뭐 이런 식의 더블 커드웨이 이런 느낌의 여러 가지 트레디셔널한 새로운 그 시그네처들을 만들었던 기타라고 할 수가 있죠. 네. ES-335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된 모델입니다. 58년도에 나온 거니까 지금 만으로 60, 70년이 된 거 아니에요? 70년. 58. 그렇죠. 그렇죠. 네. 네, 70년이. 뭐, 아니야, 60년이 된 거지. 60년이 된 거죠. 네. 50년이 지나면은 2008이고. 네. 그렇죠. 60년이 된 거예요, 만으로. 네. 환갑이 된 기타. 네. 네. 335 트레디셔널입니다. 그때 원래 이제 뭐 전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트레디셔널 뭐 이런 게 ES-335에 안 붙었었단 안 말이죠. 붙었었죠. 네. 근데 또 여기서 또 은근슬쩍 트레디셔널을 끼우면서 가격을 확 또 올리고 얼마예요? 실제 권속가는 500만원입니다. 권속가가 509만원이고 지금 할인 적용한 게 458만원. 그럼 뭐 세일이 막 엄청나게 막 20% 하고 막 이러면 이제 뭐 300만원대 후반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400만원 400 중반 정도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 정도 가격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트레디셔널이 빠진 ES-335는 약간 스튜디오 같은 느낌 있죠. 약간 좀, 예, 좀 저렴하게 만든 스펙 느낌. 다운을 해가지고 예. 뭐 조금 저렴하게 판다고 해도 가격이 그렇게 낮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빌미로 트레디셔널의 가격을 기존의 335를 올리겠다. 예, 뭐 그럼... 이런 얄팍한 수가 보이는 네, 커스텀샵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좀 얇어. 네. 근데 뭐 335 워낙 인기가 많은 모델이라 분명히 이렇게 트레디셔널을 붙여도 뭐 인기가 뭐 그렇게 쉬 수그러들 기타는 아니죠. 세미 할로우의 뭐 어쨌든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Made in US고요. 105.5cm 전장. 그리고 두께가 옆에 딱 그 아치가... 바디만 보면은 40mm인데 아치까지 이렇게 재면 한 46, 47 정도. 네, 아치가 이렇게 앞뒤로 조금씩 있죠. 12 플랫 뒷둘레는 78mm고요. 바디가 3플라이 메이플 4플라 메이플. 네. 메포메. 네, 메포메 바디를 갖고 있습니다. 넥은 쿼터손 마호가니 라운디드 C. 네, 롤드 바인딩 넥이고요. 지판에 로즈도 올라가 있고 머신 헤드에는 그로버 밀크 보틀 로토매틱 튜너. 네, 우유병. 그렇습니다. 너트 너비는 42.85mm 본넛이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그리고 프렛은 미디엄 전부 프렛으로 22프렛까지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629mm로 역시 깁슨 특유의 스탠다드 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MHS 험버커 픽업 세트고요. 그렇습니다. 브릿지는 ABR1, 티타늄 새들, 다이캐스트, 징크, 락킹 스터드 브릿지가 적용이 되어 있고 피니쉬는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가 들어가 있네요. 네, 투볼륨 투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생겼고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뭔가 막 되게 혁신의 그런 네. 와, 야 이거 뭐 세미 할로우랑 뭐 솔리드의 하이브리드야 말했는데 뭐, 그래. 지금 그냥 이것 자체가 하나의 그냥 전통으로 자리를 잡아버렸으니까. 그 얘기가 그냥 뭐. 네, 무게 달아볼게요. 묵직해요. 상당히 묵직합니다. 네, 무게 몇 대 몇? 889243 4.3이요? 4. 일단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4.3 아니 그렇다고 집어떠 그렇다고 이렇게 어? 어깃장을 넣나? 어차피 뭐 치킨도 없고 네 올려보겠습니다. 78 네 제가 가까웠던 걸로 하겠습니다. 3.78이요 황현씨 남은 두 개 중에 퍼펙트 하나 하시면 저희가 치킨 쏩니다. 퍼펙트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네. 퍼펙트 한번 하시면 퍼펙트 종종 나와요. 네. 그냥 안 드릴게요. 네 바로 팬더 클립터부터 어우 확 튀어나오네요. 소리는 참 좋아요. 좋네요. 부들부들. 피커는 어떨까요? 이거 코드. 코드 비브라토. 풀치기. 오 좋네요. 마샬 클린턴. 더 개인 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삼마가 개인 잘 안 먹는다고 그 약간 좀 선입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데 아닙니다. 잘 굉장히 잘 먹습니다. 굉장히 잘 먹고 예전에 뭐 찾아보면 막 디퍼플 막 공연실랑 같은데 막 리치 블랙모어가 막 삼삼마로 막 하이겐 솔로하고 막 이런 그렇죠. 경우 되게 뭐 중중중중 할 수 없는 거지 뭐. 네, 다 충분히 나옵니다. 다. 아니 중중중중도 어느 정도 나와요. 아, 되는데 이제 네. 하울링이 너무 그렇죠. 하울링이 좀 세긴 세죠.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하이게인까지도 상당히 많이 케어가 되고 중중중중 한번 해볼까요? 중중중중 한번 해주세요. 중중중중 한번 해보시죠. 까지 중중중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강렬한 기타예요. 까지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운드 아주 뭐 그냥 좀 다 들어봤네요. 레인지별로. 이거는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아 이걸로는 그냥 뭐 그냥 코드 가지고 네. 즉흥연주. 코드 즉흥연주. 루바토의 황제. 네. 루바토. 네 조광현 훌치기 스페셜. 훌치기 스페셜. 네. 듣고 돌아오도록 버즈비 루바토 듣고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버즈비 루바토 바이 조광현. 네, 네 괜찮네요. 자, 오늘 광현 씨가 또 오랜만에 오셨고 이제 오랜만에 또 세미알로 하는데 또 우리 간단하게 또 꿀팁. 연주 팁을 하나 또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네, 오늘은 뭐 어떤 좀 코드로 이렇게 또 해주셨으니까 뭔가 약간 뭐 코드 메이킹이라든가 아니면 코드 비브라토 뭐 이런 좀 비브라토는 뭐 그냥 네, 열심히 거고. 떨면 되는 거고 네 최선을 다해서 네. 떠시면 되고요. 네. 약간 뭐 코드 메이킹을 하는 뭐 좀 아이디어라든가 좀 그런 거 몇 가지 좀 팁을 던져주실까요? 네. 아주 기본적으로 좀 간단한 거 하나만.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약간 팝으로 접근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는 잘 못 잘 못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잖아요. 팝에서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대리 코드를 보이싱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일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아 대리 코드란다. 어퍼 스트럭처 코드를.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C가 있는데 C에다가 G를 쌓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서도 C가 네? 이런 식으로 쌓는 거죠. 네, 아까 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쳤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F가 있으면 F 메이저 7 사운드를 낼 때 제가 F 메이저 7을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A 마이너 7을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오. F를 빼고 치자면은 그게 F 메이저 9이 9, 되는 거니까 그쵸.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방금 F에서 A 마이너 7 펜타토닉을 치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오 멋있다. 좋네요. 오 멋있네. 그러니까 이런 코드 폼을 잘 안 잡게 되지 이거를 F인데 이제 배우지 않은 A 마이너로 갈지가. 그러니까 일부러 멋있다. 예를 들면은 F일 때 A 마이너 7을 이렇게 떼어서 잡는 거죠. 그다음 뭐 제일 많이 쓰는 거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마이너에서는 메이저 세븐. 그러니까 어퍼 스트럭처 코드가 다 3도에서 시작하는 거는 다 많이 쓰고 좋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C 기준으로 봤을 때 C의 도미솔시인데 뭐 만약에 C 메이저 9으로 생각하면 도미솔시 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위에가 이제 미솔시 레가 이마이너 세븐이니까. 네. 마이너로 따지면은 라 도미솔인데 나인까지 쌓으면 도미솔 시가 되면 메이저 세븐. 저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C 메이저 세븐을 예를 들면 잡고 이런 식으로. 오. 네. 약간 그러니까 나인스로 하나 향상을 좀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베이스를 제거하고 위에 걸 치면서 네 베이스를 좀 상상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래. 트라이어드로만 꾸미는 것도 연습을 해보고 예를 들면 뭐 C도 뭐 이게 C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렇죠. F 트라이어드, 네, G 트라이어드를 네, 이용해서 네. C를 꾸민 거 네. 이렇게 트라이어드 사운드로도 연습을 해보고 그다음 세븐스 코드로도 얘다 쌓는 걸 연습을 해보고 예를 알겠습니다. 들면은 뭐 블루스 할 때도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네. 은연중에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마이너 트라이어드. 아 그러네요. 마이너 세븐, 마이너 네. 참, 뭐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도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약간 다소 조금 그 세븐스나 나인스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웠을 수 있겠는데 근데 이게 뭐 어느 정도 코드의 이제 뭐 이론을 기본을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좀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충분히 고민을 해볼 만 하겠네요. 네. 그 베이스 없이 베이스를 상상하는 그 연습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코드 꿀팁 잘 들어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드 비브라토는 열심히 떨면 된다. 잡고 최선을 다해서 떨면. 예, 이렇게 열심히. 되네. 그러니까 기타가 어쨌든 여기가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기타는 여기가 중심이에요. 여기가 예. 여기가 중심인데 이제 그 엄지 위치가 중요한데 엄지가 올라와 있다. 넥을 감싸 잡을 때도 있고 예. 밑에 있을 때도 있고 밑으로 내려와서 손을 뻗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비브라토 할 때는 여기서 가운데, 얘가 가운데. 축이 돼서 이렇게 떠는 거죠.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떨어주시면 됩니다. 아 근데 제가 세게 되고. 떨 때는 안 이걸 떼요. 네 그렇죠. 아예 그냥 이것만 자유롭게 그냥 하기 위해서. 네. 제가 세게 떨 때는 얘를 일부러 떼네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건 약간 좀 이제 뭐랄까 옵셔널 테크닉이죠. 네, 그렇죠. 네. 일단 대고 떠는 숨 먼저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고급 테크닉으로 떼고 떨기 나중에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청자 한 줄평 하나 드릴게요. 사운드 쭉 다 들어봤고요. 자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한줄평 2073화에 깁슨 US의 2018 레스폴 주니어 모델이었는데요. 윈스턴 저질님, 저는 예전보다 미들이 봉봉대는 느낌은 확실히 죽어서 톤은 좋아졌는데 가격이 확 올라간 것만큼의 개선은 아닌 듯해서 좀 아쉽네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한줄평 다이어트는 성공했는데 트레이닝 비용이 너무 비싸다 이렇게 주셨네요. 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톤은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가격이 올라간 게 많이 아쉬워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선물 하나 오랜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60년 동안 이어진 손맛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깁슨 요즘 하도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원래 되게 편견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쳐본 거 다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루머일 뿐이었다. 루머일 뿐이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2018년도에 안 좋은 소문들은 많았는데 2018년도에 출시된 기타들이 다 좋았어요. 네, 그 우리 뭐 솔리드 기타, 솔리드 바디 기타 라인들도 뭐 스탠다드, 뭐 트레디셔널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뭐 SG까지 다 괜찮았잖아요. 가격대가 점점 올라간 것 같긴 한데 그냥 뭐 돈값은 하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가서 튀었어요. 10% 20% 막 이렇게 튀는데 뭐 삼성어 트레디셔널도 사실 뭐욕욕뭐욕욕안 먹겠네. 대안이 없는 그런 기타인데 뭐 올린 만큼 그만큼 퀄리티가 뭐 좋아졌으니 뭐 일단은 뭐 괜찮은 걸로 하겠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458만 원이라는 가격이 사실 굉장히 좀 엄청 세기는 하죠. 세죠. 근데 뭐 그냥 점수도 트레디셔널하게 줘야 될 것 같아. 아 우리 SG 200만 원 시대 이제. 트레디셔널 ES335가 500만원씩 ES335 500만원 원수 봐주시고. 네 점수 선생님 지금 몇 대면? 8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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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씨가 오히려 쳐보신, 더 해주셨네요. 그 쳐보신 분이 제일 그렇습니다. 친사람에게 오히려 더 좋게 느껴지는 그런 기타 ES335 트레디셔널 모델 같이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275 해볼 거예요. 네, 신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잊혀진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뭐 175가 뭐 워낙에 이제 깁슨의 또 트레이드마크 풀 할로우 중에서는 되게 그 전에 잘 됐던 모델인데 거기에서 조금 더 현대식으로 개량한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275와 275 피겨도 연속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즈.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거예요.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감사합니다.